경기도청 방송국 경기 GTV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. 앙앙. 5월 첫째 주 100초 주간 브리핑입니다. 자, 이번 주 경기도를 뜨겁게 달군 뉴스는 기본소득 박람회입니다. 4월 29일부터 이틀에 걸쳐 국내외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고 총 3만여 명의 발길을 모았습니다.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누구나에게 조건 없이 일정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건데요. 소득 불평등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경기도는 이 기본소득 개념을 사실상 국내에 처음 도입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이번에 세계 최초로 박람회도 연 겁니다. 박람회 때 35개 지자체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에 손을 맞잡으면서 전국으로 확산될지도 관심입니다. 자, 경기지역 첫 공공산후조리원이 여주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. 산모나 배우자가 경기도민이면 이용 가능하고 2주에 168만 원으로 민간조리원보다 저렴한데요. 셋째 이상 출산 산모, 다문화가족 산모 등은 여기서 50% 감면된 수준으로 더욱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경기도가 1조 8,902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.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.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장이 될 시흥 웨이브파크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이번 주 첫 삽을 떴습니다. 시아오 한가운데 거북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. 자, 분당 사병원 수술실 신생아 낙상 사고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도내 모든 도립의료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이번 주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.